네,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들, 둘, 셋, 원하스! 안녕하세요, 원하스입니다! 네, 원하스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원하스의 서호입니다. 네, 원하스에서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있는 환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하스 메인 래퍼 레이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하스 막내 이시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하스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하스 이도입니다. 와. 네, 트릭스터라는 앨범은 결말을 뒤엎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누구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주인공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특별하게 준비해본 앨범이고, 또 타이틀곡 덤벼가 되게 자신감 넘치는 곡이니까 여러분들께 좀 좋은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앨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팬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스카이다이빙이 이번 제 최애곡이 아닌가. 뭔가 이번 여름에 굉장히 잘 맞는 되게 시원한 곡이거든요.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제가 잘 불렀습니다. 네, 저도 서호 형이랑 마찬가지로 스카이다이빙이라는 곡을 최애곡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뭔가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표현할 수 있는 청춘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곡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곡에 참여한 이도 형에게 고생했다는 말씀 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일곱 곡 다 너무 좋은 곡이지만 저는 무엇보다 인트로 후가 또 좋고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약간 랍 스타일 느낌도 나고 네, 굉장히 또 좋은 원어스의 섹시한 면도 느낄 수 있는 무대니까요. 무대도 봐주세요. 저도 스카이다이빙인 것 같아요. 딱 요즘 날씨에 드라이브 할 때 듣기도 좋고 또 어디 놀러 가서 듣기도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앨범 중에 취급주의라는 트랙을 제일 좋아하는데, 일단 좀 멤버들의 보컬 색깔을 좀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이런 좀 부드러운 면을 보여드린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또 원어스의 좀 스윗한 모습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덤벼 잉글리시 버전이 좋았던 게, 지금 다시 부르라면 사실 못 부르겠거든요. 그만큼 녹음 잘 해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이번 컨셉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약간 좀 얄쌍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멤버들이 음식으로 유혹을 하면 약간 못 버티고 같이 약간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절제하는 그런 게 좀 성장하지 않았나. 같이 먹자면 나 안 먹어. 누구 안 먹으면 안 먹어. 약간 이렇게 거절이 들어요. 네, 저는 이번 타이틀곡 덤벼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거의 B파트 중간 부분에서 중간 부분에서 뭔가 빌드업 되는 부분의 그런 파트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뭔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도전적인 그런 파트였어요. 그런데 뭔가 되게 나름 그래도 잘 녹음도 하고 연습도 열심히 해서 무대에서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무대에서 고음을 맡아본 건 처음인데, 후가또 조커에서도 이제 샤우팅하는 그런 고음 파트가 있어요. 되게 그런 곳에서 좀 더 메인 래퍼로서 이제 랩을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 보컬적인 면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좀 성장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목표가 약간 멋있어지기, 약간 성숙해 보이기가 목표였는데, 그래서 이번 앨범이 공개되고 나서 팬분들께서 조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살짝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원어스 덤벼 퍼포먼스가 굉장히 춤이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동작적으로 라이브 하기 쉽지 않은 곡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라이브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저한텐 제일 큰 과제였던 것 같고, 또 음악방송을 이제 첫 주차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방송국 제작진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라이브 잘한다 라는 칭찬을 받았던 게 정말 뿌듯했던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복근 공개를 위해서 체중감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이나 자제력 같은 게 성장한 것 같아요. 좀 음식도 참고 거의 약간 단수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덤벼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아마 멤버들의 이제 표정이 아닐까. 굉장히 다채로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무대에서 비트가 또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에 맞는 그런 표정들, 그런 것들이 좀 더 무대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활동, 이번 타이틀곡 덤벼라는 곡은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작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전담 프로듀서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번 타이틀곡은 뭔가 파트를 좀 길게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각 멤버들한테 주어진 그런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각자가 해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충분히 잘 해내서 뭔가 멤버들만의 그런 매력들이라던가 능력을 뭔가 이번 타이틀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타이틀 덤벼에 나오는 가사처럼 다 두루와 두루와처럼 이제 저희 투머니들도, 저희 팬분들 투머니들도, 그리고 또 저희 음악을 보고 저희 무대를 보시는 많은 팬분들도 정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몰입감, 네, 저희 무대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덤벼가 저희 원어스 노래 중에서 가장 안무가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원어스의 에너지와 또 패기 넘치는 안무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덤벼 무대에서 또 파워풀한 저희의 모습과 또 여섯 명이 뭉쳐서 무대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가 많이 느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에너지가 이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또 보면서 느껴지는 저희의 라이브 실력 또한 유심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전 포인트는 라이브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도 아무리 춤이 힘들어도 이제 숨이 차더라도 라이브를 열심히 하면서 좀 잘해 보이는 게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팀분들과 마주보면서 콘서트를 좀 자주 하고 싶다는 점? 이제 조금씩 풀리다 보니까 이제 콘서트도 이제 방송에서도 조금씩 자주 뵙게 되는데, 조금 더 저희의 성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조금씩 해외 팀과 이제 팀들에게 좀 콘서트와 저희 무대를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게 좀 소망입니다. 이번 앨범 워라민으로 저희가 첫 1위, 음악방송 첫 1위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쉽게도 객석에 우리 달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객석에 이제 달님들이 꽉 찬 무대가 계속 될 거니까 달님들과 함께 그 1위의 순간을, 그 기쁨의 순간을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제 또 상황이 좋아져서 함성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전 세계 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월드 투어를 해보면 어떨까?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내가 준비한 멘트였는데. 네. 네, 우선 항상 제가 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강과 행복 하게 함께 가자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또 팬데믹 상황도 종료가 되고 있잖아요. 슬슬 끝나가 이 팬데믹 상황을 이어서 저희 원어스가 월드 투어로 더 많은 세계적인 투머니들과 함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요즘 드는 생각이 달님들이랑 진짜 오래 보고 싶다, 올해 같이 함께 활동하고 싶다, 롱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큰 성공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희도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가장 큰 성공은 진짜 오랫동안 달님들 앞에서 저희가 무대할 수 있는 게 가장 힘들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끼리도 열심히 더 한번 의기투합해서 달님들께 오래오래 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월드 투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월드 네. 투어를 하면서 저는 약간 콘서트도 아. 좋은데 디너쇼라고 같이 약간 아. 밥을 먹으면서 어, 여유 있는 그런 그 같이 약간 함께 약간 즐기는 듯한 느낌으로 뭔가 네. 여유 있는 그런 즐김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롤링스톤 코리아와 함께한 인터뷰 너무너무 즐거웠는데요. 앞으로 저희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계속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예쁘게 찍은 화보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